코트야. 몇 년 차 팬인데요? 네, 몇 년 차 팬인데. 일단 좀 받아보죠. 예. 자, 갑시다. 이거 끄고. 전화 걸어주세요. 자, 번호 올려서 070-4523-049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바로 차단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오늘 왜 이렇게 똑똑한 척 하십니까? 똑똑한 척을 한다?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그 토크 할 때마다 맨날 뭐 무슨 뭐 똑같은 말만 하고. 예? 시청자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방송이 아닌데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씹소리를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왜 항상 시청자 수준은 이렇게 오를만 하면은 님 같은 분들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없애버릴까요? 아니, 네. 제가 지금 코트의 방송을 좀 오랫동안 보고 있었는데 전화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똑똑한 척을 합니까? 아니, 아, 왜 그럽니까? 그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누가 방송 보러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당신한테? 응? 아니죠. 똑똑한 네. 척 하면 꼴 보기 싫고 그러면 안 보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스스로 고통받아가면서 방송을 보냐는 얘기죠. 누가 절박해놓고 방송 시청하라고 이렇게 묶어놓고 님 방송 시청하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꺼지세요. 네. 한심해 서원. 네, 여보세요? 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네. 아, 근데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역겨울까요, 제가? 본인이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눈에 힘 진짜로. 부릅주고 막 갑자기 잘생긴 척 하면서 가오잡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족같을까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전... 프사 보셨잖아요, 제 거. 예? 제가 님 카톡 프사 봤었어요? 네, 작년에요. 아, 누군지 몰라요, 지금은. 노윤서 닮았다고 하셨어요, 그때. 노윤서요? 네. 노윤서 검색 좀 해볼게요. 네? 노윤서 검색해볼게요. 네. 노윤서 닮았다고요, 진짜로요? 아니, 아니, 오빠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안 닮았는데, 그냥 푸사. 와, 나 노윤서님 진짜 개싸팬이거든요. 아, 요즘 이분 저희 아파트 그 엘베 그 광고 네. 그 저기 화면에 디스플레이 나오는데 진짜 개 이쁘시더라고요. 나 진짜 이분 너무 팬인데 이분 닮았다 아, 그랬어요 제가? 아 근데 안 닮았어요 테크는. 어 지금 한번 사진 좀 봐도 될까요? 지금요? 예. 어 어떡해요? 어 번호가 뜨니까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네. 지금 저한테 번호가 뜨는데요 님 지금 전화 거신 번호가? 아 네네네네네 네 잠시만요. 아, 공개하시는 거 아니죠? 아, 공개를 제가 왜 합니까? 아, 잠시만요. 이거 멀티 프로필을 내가 해놔가지고 아 잠깐만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멀티 프로필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노윤선녀라고 저장하고 바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어 잠깐만요. 24시간 문의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이거 인스타 그 뭐 하고 있어가지고요. 인스타 뭐 하는데요? 뭐 공구 비슷한 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응이응 보냈어요. 네네 봤어요. 사진 좀 보내봐요. 근데 오빠 욕할 것 같은데. 욕 안 해요. 최근에 보냈던 사진으로 좀 보내주세요. 잠시만요. 네. 노윤수 닮았다고? 와 미쳤다. 나 지금. 아 그냥 푸사를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우선은 바뀌었거든요. 아 바꿨어요? 네. 대답 하나만요. 욕할 것 같은데. 어, 안 뜨는데? 아 바뀌었네. 노윤서녀. 노윤서녀. 예?
아니 뭘 노인소녀예요. 안 닮았다니까요. 근데 오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그랬다고요? 네. 아 있네요. 아 약간 있어요. 아직도 아직 보여. 아 이제 얼굴 보니까 다른 사진 조금 보니까 알겠네요. 예예예. 예, 예. 눈만? 노윤서님을 닮았는데 약간 이제 좀 얼굴이 좀 길쭉하게 돼버린 거죠. 노각. 예. 약간 노각 노각 닮았네요. 예. 아 그래요. 그 저 일단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뭐 벚꽃 뭐 사진 찍고 그렇게 했는데 남자친구가 왜 없으세요? 없어요. 이유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헤 그때 남자친구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 어때요? 저 남자로서 딱 봤을 때 어때요? 개 잘생겼어요. 개 좋아요. 아, 진짜요? 몇 살이세요? 저 29이요. 29. 하시는 일이 어떻게 돼요? 저 그냥 인스타 공고하고 있어요. 시간 많이 나시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어디 사신다 그랬죠? 부산이요. 너무 멀다 하셨어요. 아, 짜친다. 뭔 부산이냐. 아이, 부산은 좀 그렇네요, 부산은. 그래서 그때 너무 멀다고. 에이, 그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군요. 네. 아쉽네. 아쉽네요. 네. 저 부산에서 올라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부산에서 올라올 수 없는 거잖아요. 만나주실 거예요? 아, 그럼요. 올라오시면 만나죠. 근데 이제 그게 한 번에서 끝나는 만남이겠죠. 아, 한 번에서 끝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산을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 제가 수요일... 맨날 올라가면요? 그만큼 돈이 많아요? KTX 비용 장난 아니에요. 그만큼 좋아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 파이팅 있으신데? 네? 파이팅이 있으시다고. 아, 파이팅. 아, 남자한테 좀 헌신적이세요? 겁나 헌신적입니다. 와, 대박이다. 왜, 전 남친이랑 왜 헤어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주니까 차임 당했어요? 거의 뭐 강제 이별 당한 것 같은데. 와, 이봐. 혹시 스물아홉이시니까 네. 연애 경험이 뭐 그래도 조금은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새벽에 남자들한테 연락 오는 편이에요? 전남친들한테? 아, 저 진짜 없어요, 남자가.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전남친한테 네. 새벽에 뭐해 자? 전남친한테 뭐 이런 식으로 연락 온 적이 좀 있으세요? 아,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 것 같네. 네, 있어요. 네. 야, 아니 제 의도는 본인이 생각한 네.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네. 헤어지고 나서 내가 사귀고 있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가 돼갖고 네, 그게 네. 왜 그런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갖고 뭐냐면은 그 사귀고 있을 때는 지금 네. 전화 거신 분이 당연한 존재가 네. 된 거죠? 남자한테? 네, 네. 잘해주고 헌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제나 네. 있으니까 그게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말 계속 돌려서 하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래서 혼자가 남자가 막상 혼자가 되면 네. 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새벽에. 새벽에. 그렇죠. 네. 그리고 자? 뭐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 연애 관계에서 본인이 좀 약간 그 좀 네. 갑의 위치가 돼본 적은 없으세요? 아 커플 사이에 갑을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서로 잘해야지.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보이지 않는 갑을 네. 관계가 있잖아요. 전 항상 의리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정신 좀 차려봐요. 이제 그리고 본인이 한번 갑이 돼봐요. 정신 좀 차리게 좀 욕 좀 해주세요. 야 이 시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 너무 좋은데요? 아니 멍청한 년아. 왜 그렇게 연애하면서 그렇게 모질같이 항상 그렇게 어? 네. 학습효과라는 게 없어요? 아니 저기 일단은 네. 부산에 사니까 너무 아쉽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좀 와주시면 좋을 텐데. 네. 저도 벚꽃 구경도 좀 이제 하고 싶고. 네. 이제 외로움이라는 게 이제 좀 쌓이네요, 저도. 아. 기회 되면 올라갈게요. 그래요. 아니요. 네. 올라오지 말고 부산에서 네.
계시다가 좀 좋은 남자 만나보고 또 이렇게 아 거절하시는 예. 거예요? 예 부산은 좀 머네요. 우리는 아, 진짜요? 예 우린 이뤄질 수가 없어요. 어 좋으면 제가 그쪽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좋으려면은 서로 뭔가 핑퐁이 돼야 네.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이니까 님이랑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사실 방송 끝나고 나서 님한테 무슨 연락을 네. 하겠어요. 아 매정하다. 어쩔 수 없죠. 부산이니까 뭐 저도 뭔가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고 싶은데 저도 나이가 처먹었다 보니까 네. 좀 잘 안 되네요. 이게 예전에는 파이팅 있게 그냥 어,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할게. 오빠가 전화할 때 받아라.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네.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오빠. 그래요. 나중에라도 한번 예 네. 부산을 가게 됐을 때 네. 저한테 채팅창에서 한번 써 저 채팅 한번 쳐봐요. 네, 알겠어요. 예, 언젠간 부산 갈게요. 네,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네. 좋네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통화료는 1초당 2.4원입니다. 계속 통화를... 몰라, 방금. 전 방금 통화 뭔지. 왜 전화가 안 와요? 이거 맞아요? 여보세요? 있고 전화 끊을게요. 여보세요? 왜 끊어? 여보세요? 뭐야? 끊기는데 자꾸? 지가 걸어버려 지가 끊는 건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는 거야? 끊겨요 전화 끊겨요. 끊을게요. 뭐야? 부산 여자예요. 너무 귀엽다 코트.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살아요? 저 서울 삽니다. 서울 사시고 몇 살이에요? 28살입니다. 빠른 것들. 목소리가 살짝 잠 오는 듯한 약간 좀 그런 목소리네요. 이불 속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서 있는데요. 아, 왜 서 있어요? 서 있다니까 좀 무섭잖아요. 왜 서 계세요? 아, 그냥요. 그냥요? 예. 아 무슨 대답이 그래요? 어, 왜 그러시죠? 아니 그냥 서 있다가 말이 됩니까? 어 그냥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서 계신다고요? 네네. 무섭잖아요 그게. 아니 실내 왜... 실내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밖은 아니잖아요. 아예 집입니다. 네. 예 집에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좀 이상한데요? 아이고 안 있겠습니다. 누우세요 그냥. 네? 누우세요 그냥. 아 네 그냥 앉을게요. 예 알아서 하시고 그래요. 아, 네. 그 저 야심한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가 전화하셨는데. 네네. 예 오늘 방송 보면서 뭘 느꼈어요? 아 저 죄송한데 방송 그 먹방만 봤습니다 오늘. 아 간천연 먹는 거요? 아, 네네네. 아, 그래요. 간천연 먹는 거 보고 뭘 느꼈어요? 저도 그 세 가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좋네요. 그런 걸 잘 드시나 봐요? 아, 네. 그런 거 잘 먹어요, 네. 아재 입맛이시네. 아, 네. 약간 그렇습니다. 수염 났어요? 수염은 안 났습니다. 다행히. 아 혹시 스포츠 머리는 아니에요? 아 긴 머리입니다. 아 긴 머리예요?
그러시구나. 아, 그래요. 먹방도 보시고. 방송 평소에 뭐, 심심할 때 들어오시는 그 정도의 빈도로 방송 보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약간 그 소프트한 느낌이 좀 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죠. 저는 제 방송 하드하게 보는 사람을 좋아하죠. 아, 그렇군요. 당연하죠.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저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안다는 것은 나를 좋아한다는 거니까. 저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나 봐요. 아, 좋아합니다. 나, 아, 그런가요? 네. 자주 좀 와요, 그러면. 자주 좀 봐줘요, 저 좀. 아, 알겠습니다. 여자의 관심이 목마른 사람이거든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말참 싸가지 없게 하시네요. 아유, 뭐, 서 계세요, 건강하려는 그냥. 서 계시라고요. 일어나세요. 역시 토크온을 하시니까 좀 무섭네요. 무서워요? 약간. 맞아요. 여자들이 좀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걸 좀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서 계세요, 계속.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서 있어요. 죽으세요. 네. 그 여성분들 좀 전화 좀 걸어 주실래요? 지금 야심한 시간이긴 하지만 전화 한번 합시다. 여보세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랑 싸웠는데. 전화 끊겠습니다. 네. 통화 겁나 안 돼요? 이상하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전화 로카로카 끊겠습니다. 댄스를 쳐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 끊겠습니다. 오늘만은 제가 좀 남용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여성분들이 지금 전화 거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예, 전화 좀 끊을게요. 아이, 그럼 여성분만 전화가 가능한 건가요? 네네. 이게 싸가지가 없어요, 형님. 전화 데이트에 여자만 된다고 안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제 명시하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짜치는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 새끼 여자애 미친 새끼네라고 하겠지만 아니, 여자애 미친 거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미친 거 여자 두 명. 아니죠. 미친 거 아니죠. 제가 미쳤으면 아까 그 네. 부산에 사시는 여성분 어떻게든지 꼬들겨 갖고 뭐 이렇게 에? 사진도 거리가 막 멀어서 못 만난 거잖아요, 아니 거리가. 가까운 여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니마. 부산이었으니까 그런 거지. 인천이었으면 바로 그 오토방구 타고 바로 날라가서 바로 만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얼굴 그렇진 본다, 않아요. 그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세요, 저를. 예. 뭘 몰라요, 형님. 지금 말도 더듬는데. 바로 그 부산이니까 못 만나신 거지.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저 바로. 씨 밥벌 개 개새끼야.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 여성분도 전화 걸기 불편하시다잖아요. 아, 여보세요? 100개 고마워요, 유나님. 인천으로 이사 갈까? 아니, 되게 여보세요? 말씀을 되게 이쁘게 하시네, 유나님. 여보세요? 아, 유나님 그럼 진짜로 한번 불씨를 한번 튀어 볼까요? 여보세요? 아, 그래도 부산 너무 멀다. 멀어 멀어. 쉽지 않아요. 고마워요. 여보세요? 제가 몸무게 세 자릿수를 넘어졌는데. 황덕종님께서, 와, 남자는 그냥 풍선만 쏠게요. 그런 의도로 한건 아니야. 근데 남자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상 이게 제 주영아, 보고 싶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로. 왜 그게 아니냐? 남자랑 전화해봤자 이게 좀, 이게 음향의 조화라는 게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에. 저 원래 남자 시청자분들이랑도 전화 통화 많이 하고 그랬어요, 원래. 근데 이제는 싫어요. 아주 지겹고 역겹고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졌어요.
고태형, 고태형. 여성분들이 전화를 좀 걸 수 있게 여러분들 좀 활로를 좀 터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형님, 이근이랑 언제 싸운다 했죠? 이근님은 저랑 싸우기로 한 적이 없는데요? 아하하. 아, 그 혹시 설마 그 구재형님이랑 저랑 비교하는 거야? 시발 전화 끊어버리네 개새끼가. 여보세요? 지금 화장실을 가... 이제 슬슬 차단을 해야 될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진짜 여성분들이 전화 걸 수 있게 좀 제발 활로 좀 터주세요. 남성분들 진짜 빌게요 내가. 여보세요? 뭐야 왜 끊어? 아니 이게 차단이 안 되냐? 랄프가 잠깐 와봐봐. 이거 기업용 전화번호로 바뀐 후로 차단이 안 된다 야. 왜 차단이 안 되냐? 여보세요? 야 기분 좋다. 기분 안 좋아. 병신 일배충 쓰레기 사회악 개 씹새끼야. 여보세요? 형 저 코이 무서. 아. 여보세요? 저 그냥 머리 길어. 야 기분 좋다. 지저분해진 거. 머리 이게 차단이 왜 안 되니? 차단 안 돼요? 안녕. 운 좋아서 하면 원래 차단돼야 되는데. 이 뚱남. 나 노래하는 뚱남인데. 물어봐요. 얘들 안녕.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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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뭐 하세요? 저랑 대화 좀 해요. 지금 물어볼게요. 저기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형 코미무사예요 저. 차단이 돼야 되는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랄프야. 예? 된다. 왼쪽 마우스 길게 누르니까 수신거부 된다. 예, 제가 그 이제부터 차단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제가 게스트를 좀 섭외를 했는데. 진짜요? 예, 그 업종은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직업이라든지. 아, 또 무슨 저 사창가 여성분 섭외했다고 또 씨발 개드립 칠 거죠 씨발년아. 아니요, 왜 이렇게 니들은 1차원적이냐? 아니요, 사창가보단 좀 낮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어쨌건 업소녀를 뭐 섭외했다는 거 아니야. 미친 자식아. 그게 지금 아니,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에? 뭐라고요?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미안해요. 본인을 파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그 그림을 파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그림의 업종이 좀 이제 그런 쪽이긴 한데. 예. 네네, 괜찮을까요? 저는 상관없는데요. 그분이 근데 네. 저를 아나요? 네, 엄청난 팬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그럼 이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네, 닥치시고요. 뭐야, 씨발. 개새끼네. 어이가 없는 새끼네. 그리고 이거 재밌냐? 재미없잖아, 이거. 예. 자, 여성분들 전화 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활로를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형, 나 챌린저 찍었어! 끝번호 1134 차단. 차단하니까 이렇게 다 뜨네요, 부재중으로. 예. 차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너무 사랑. 차단. 네 여보세요. 차단. 이제 차단이 됩니다. 예. 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난 전화하지 마시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뭐 몇 번 거셨어요? 처음 걸었어요. 와, 한 방이 됐으면 정말 럭키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살아요? 저 인천 살아요. 구라까지 마요. 인천 송도 살아요. 진짜요? 네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천분 알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중근 지금 뭐 하세요? 아, 저요? 네. 저는 저의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있었어요. 왜요? 뭐 본인 스스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세요? 네. 어떤 문제점이죠? 제가 코트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그거는 사회적인 자살인데? 아, 나가 뒤져야 될까요, 그러면? 나가 뒤져야 될 건 아닌데, 굉장히 힘든 환경을 살아가고 계시네요. 코트님도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전 남자기 때문에. 네네. 예, 좀 제 외모가 남성적인 외모라서 괜찮거든요. 아. 전화 오신 분은 이제 생물학적 여성인데 얼굴이 코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성형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닮았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네네. 한번 사진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아, 화면 띄우는 건 조금. 아, 화면은 띄우는 거 그런 짜치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 그쵸. 화면에 띄우면 저 좀 끌어오르거든요. 예. 송도녀라고 네. 저장한 다음 쓱 볼게요.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코트화된 얼굴인지. 송도녀. 뭐 프사도 없고 배경도 없는 거 보니까 알만하네요. 일단 이응이응 보냈고요. 사진 좀 보내보세요. 잠시만요. 네. 어? 카톡 안 왔는데? 안 왔어요? 네네. 아이고 내가 안 보... 잠깐만. 아이고 번호 하나를 잘못 적었네. 미안합니다. 네. 이응이응 지금 이 새벽에 카톡 받은 분은 어이가 없겠네. 자 일단은 송도녀 2라고 저장해야겠다. 나중에 이분은 차단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아지 푸사 배경 맞죠? 맞아요. 네네. 사진 보내보세요. 잠시만요. 네. 보냈어요. 방송하세요? 네네. 어디서요? 옆 동네입니다. 팝콘? 네네네 맞아요. 얼마 벌어요? 한 달에? 저 한 달에요? 예. 한뭐 2천? 2천이요? 네 학고입니다. 2천인데 어떻게 학고예요? 코트님 더 보시잖아요. 아니 학고가 2천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아 학고입니다. 저 엔터 아니에요. 네. 어 평균 2천이에요? 네네네. 와 뭔 짓거리를 하길래? 그냥 코트님 닮았다 어그로 끄니까 다들 인정 해주시더라고요. 네. 몇 킬로예요, 님? 저 지금 원래 3자리였는데요. 4킬로 빼서 98킬로입니다. 키는요? 키 163이요. 163이요? 네네. 163. 나중에 방송 한번 출연해주세요. 어? 괜찮으세요? 거기 팝콘 DJ 나와도 돼요? 아프리카에서 영정당한 기억 있으세요? 아니요, 저 팝콘이 처음 방송이에요. 그럼 상관없죠. 이것도 인연인데 코트 닮은 여자라고 해가지고 나오면은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본인 근데 방송도 하시고 하니까. 근데 저랑 코트님이랑 같이 화면에 나오면 화면 꽉 차지 않을까요? 꽉 차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아... 그 다른 사진 없어요? 저 닮았다는 다른 사진? 지금 선글라스 쓴 네네. 사진밖에 없어갖고 조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네네. 예. 사진 다른 거 하나 예 다른 거 하나 봐봐요. 잠시만요. 찾아볼게. 예. 사진은 사실 뭐 그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리 닫고 빨리 사진이나 보내봐요. 욕하세요 정말. 저 지금 별풍선 충전했다고요. 몇 개요? 지금 1,500개 충전했어요. 진짜요? 그럼요. 야 한 달에 2,000 버시는 분이라서 씀씀이가 남다르시네. 아유 그럼요.
그치, 이것도 인연인데 진짜 합방 한번 하시죠. 아, 근데 진짜 가능하세요? 당연하죠. 제가 뭐 허투루 얘기하겠습니까? 아, 저는 좋죠. 나도 좋아요. 일단 사진 네. 하나만 더 보내봐요. 뭐 방송화제 사진 말씀하세요? 아, 그거 씨발 빨리 좀 보내요. 아, 진짜 좀 기다려. 아니, 방송하는 인간이 뭐 이렇게 민기적거려. 뭉뚱거리고 몽뚱아리도 뚱뚱해갖고 돼지 같은 년이. 아니, 코트님만 하겠냐고요. 장난이에요. 팝콘식으로 대화 한번 해봤어요. 미안해요. 팝콘 그렇게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코트님. 네네. 말해요. 아니에요. 왜요? 말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사진 봐봐요. 그래서 한수로 코트님 보고 있는데 네. 진짜 닮은 것 같아요. 사진 좀 보내라고. 아따 진짜 씨발 학고 티내네. 아, 찾고 있잖아요. 아니, 사진이 왜 이렇게 없어? 그냥 갤러리 들어가면 널린 게 자기 사진일 텐데. 아이, 빨리 좀 보내봐요. 보냈어요. 오케이. 살 빼면 이뻐지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복권 번호가 보이는 얼굴이긴 한데 문제는 그 복권을 긁을 수가 없고. 그렇죠. 네. 아크릴로 두껍게 가려져 있어서 긁을 수가 없어요. 아, 확실히 저 닮아서 그런지 이목구비는 또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눈이랑 눈코입이 다 닮았어요. 별풍선 좀 쏴줘요. 이제 그만 개짓거리 그저 그만하시고. 오, 전 오 진짜 쏘신 거겠죠?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콕톡방 소리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지금? 네? 아, 저 여자 맞아요. 에이, 아, 가성으로 하는 거잖아, 이 개새끼야. 아, 소리 들려요? 네, 옆에 방금 야, 코트야 한 건 뭐예요? 아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아, 토콘에서 염호가던 새끼네. 죽으세요. 네, 하루빨리 죽어주세요. 예.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움직이면 딱 좋. 번호 차단. 차단하면 그만이야. 지금 부재중으로 계속 뜨네요. 전화한테 차단당하신 분들 영원히 전화데이트 컨텐츠에 참여하실 수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앞으로 전화데이트로 무슨 컨텐츠를 할 줄 알고 이렇게 장난 전화들 하시는 거예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분이 이거밖에 없나요? 채팅창은 진짜 많이 나오는, 진짜 많이 보이는데 왜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 문제예요. 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 연락 드릴게요. 연락 드릴 테니까 오세요. 같이 방송해요. 고마워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없나 보다. 여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네, 진짜로. 정말 창현 안티팬님, 아까 저 컨텐츠 경매할 때 쏜다고 했다가 도망가신 분이죠? 블랙 드릴까요? 개새끼네요, 님. 스워드가 뭐야? 아프리카 스워드? 스워드는 칼인데요? 스위드. 스위드가 뭐예요? 스위드라고 새로운 기능 생겼는데? 스위드가 뭐지?
뭐지? 뭐지 있는 기능이야 여기? 어. 스위드라고 있네요. 뭔 기능이야? 스위드? 방금 떴다는데요? 설마 미션인가? 어 뭐야? 이벤트라는데요? 미니게임 서든어택. 아 이거 저기 그건가 보다. 연동해서 막 약간 연동해서 뭐, 게임하는 건가 그, 보다. 트위치에 있는 약간 그 박스 주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아 바로 안 해줄게. 네. 하지마요 하지마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전화 끊었지. 약 오르니까 수신 거부해야지. 윙크 한번 해주세요. 윙크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게 없어졌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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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고맙습니다. 멈춰 씨발이라는데. 고맙습니다. 진짜 눈가래 신의 한수 정우성 딱밤 이거 마렵다. 고맙습니다. 정말 극찬이세요. 전화를 안 거시네요? 전화들 안 거셔서 전화 데이트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야씨 한 세 분 했나요 전화 데이트? 어떻게 1931명 중에 3명이지? 이거 진짜 문제 있다. 예, 이거 진짜 문제 있다. 다 남자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재밌네. 재밌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 바로 담배 넣을게요. 예, 족같네요. 아이고 우리 굴비가 119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제가 좀 텐션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받은 풍선이 제가 과연 받아도 될 마땅한 풍선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예, 물론 최근에 열심히 했습니다만 제가 양심적으로 오늘은 막 큰 빅재미 하이퍼 정말 찐 빅재미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대신 내일은 진짜
잠 많이 자고 와서 풀잠 자대 제대로 때리고 제대로 된 예, 정말 그런 방송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약간 때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해야 저 사람은. 캐티 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가 느껴요. 아, 오늘 큰 재미 못 줬다. 이런 느낌?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오늘의 이슈를 하고 했었어야 됐어요. 오늘의 이슈를 하고 좀 입을 예열시켜 놓고 그러고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별풍선을 받아야겠다라는 어떤 좀 강박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오늘은 민심 눈치 보나 보네. 아니요, 눈치 보이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오늘 방송 자체가. 그것도 이제 메뉴도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간이랑 천엽이랑 이런 거 좀 약간 혐오 음식 먹으면서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다 그냥 보여준 건데 좀 뭔가 잘못 기획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아침에 바이크 타자고요? 싫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제 스스로를 착취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싫어요. 예. 내일은 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좀 먹을 거고요. 내일은 좀 더 텐션도 높을 거고요. 목소리 톤도 좀 더 높여서 예, 여러분들이랑 가통도 좀 잘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예, 좀 피로가 많이 쌓였었던 것 같아요. 예. 다행이죠.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은 뭐 이렇게 썩 재밌다는 느낌은 없었네 라는 느낌을 다 같이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으로 내가 내 입으로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거는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한다는 거니까 예. 재밌었다고 해주신 분들한테는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고맙습니다. 예. 뭔가 좀 위축됐어요. 스스로. 오빠 가기 전에 귀척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코트러브 유나님 부산에 사시는데 닉네임이 코트러브라고 돼 있으니까 솔직히 좀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저희 통화 한번 할까요? 유나님 전화 한 번만 다시 주실래요? 예. 마지막 동아줄. 맞아요. 싫어. 왜죠? 왜죠? 왜 안 하시죠?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아까 밀어내서 좀 그렇죠? 아니요, 밀당 안 할게요.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부산을 갈 수도 있잖아요. 아, 찜닭 처먹는 년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여자팬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다니. 아니 유나야 사랑한다며 씨발려나 걸어. 아 그건 좀 아니죠 니마. 예. 와 근데 한 명이 안 건다. 와 나 진짜 씨빠. 한 명이 안 건다 한 명이. 너무하시네 진짜 여성분들. 어 전화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유나야 걸으라고. 씨발 끊으세요. 근데 이거 성능 확실하네. 번호 차단한 사람들. 아니요 유나님 걸지 마세요. 괜히 유나님 어깨 뽕 올라가니까 그 꼴을 맞는 데가 못 보겠네요. 예. 걸지 마세요 그냥. 예. 여보세요? 유나야 걸으라고 씨발. 씨발 하지 마세요. 전에도 끝내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예, 저도 속상하네요. 예. 전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껐습니다. 알파는 개뿔 현실은 베타 그게 맞죠. 존나 웃기네. 아이씨 콧박이도 재밌어. 예. 존나 웃기네. 재밌었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하 오늘 넷플릭스 공개 김복순 나온다고 넷플릭스에서 친 예 길복순 나온다고 넷플릭스 친절하게 이렇게 또 예 메일을 보내줬네. 제발 보라고. 바로 봐줄게. 킬복순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막 딱히 볼 게 없어서. 31일이니까 내일 나오는 거네. 31일
흠이 잘 있어요. 예, 흠이 잘 있습니다. Say I love you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일 올라가냐?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좋네, 좋아요.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고 이제 또 4월달이 오는구나. 시간 진짜 빠르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여러분들? 족같네요. 벌써 4월달이야. 2024년 엊그제 같은데 네 달이나 지났다는 거 아니야. 미친. 좀 있으면 또 더워지고, 좀 있으면 6월 되고, 좀 있으면 7월 되고. 그동안 나는 좀 많이 바뀌려나. 뭔가 방송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라 유튜브 영상 꾸준히 올라오던데? 흠이 유튜브 있어, 랄피야? 본인 뭐 노래 올리는 거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그게 있어? 뭐가 계속 올라오긴 하네. 앞에 3 다시 앞으로 가봐. 1 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거의 앞 K잖아. 거의 K지. 와, 사람 개만 나왔는데. 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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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나와줄 거야. 오, 그렇지. 나왔다. 얘네 나왔어. 얘네 우리 오른쪽 계속 쭉 밀자.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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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속에 내게 겨뤄졌네. 예, 친구들과의 술자리나 또 네 얘기를 꺼내. 보고 싶다는 목소리에 친구들 다 못 봤네. 너도 내를 사랑할 수 있냐? 이제 그만이지래. 근데 그게 잘한데. 그래, 그 말마다 나 너나 담아서 벌써 반나시는 안 믿으니까. 네 전화 바로 배가 지금 줘서 찍어. 어디든 상관없어 다 갈 테니까. 와. 게랜푸드 밑에 웃음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게랜푸드 보면 돼요. 좀 내려가지고 여기 있네요. 라이프 삼촌소환 이거 불망. 오, 대시보드 있었나 이거? 쇼핑 아 혹시 인공지능 미사일 나이드? 삼크 떴다. 너무 소리 너무 소리라. 인공지능 미사일. 이 새끼 참나 웃기네. 아 잡겠다 이 새끼 때문에. 와 또라이 새끼 이거 지금이 싸요. 뭐고 이거.
진짜 미친 새끼네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아이고 흠아. 추억이다 이런 것들이 다. 참외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오늘 머리 자를 오늘 여름 나 머리 자를 건데 무슨 머리 할까? 그냥 여기서 그 크롭 컵인 컷인가? 여기 이렇게 딱 짧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밀어버리는 거 그거 할까? BY 머리요? 아니 여기 이렇게 미는 거 미는 거 아니, 민다고 여기를 여기 민다고요? 어 투블럭이잖아요. 아니 투블럭 말고 크롭 컷이라고 하던데. 크롭 컷 BY 머리 아닙니까? 크롭 컷 이거 맞네. 나 이 머리 할게. 존나 잘 어울릴 듯. 이 사람 못 가는데 머리를? 이 머리 괜찮은데? 인공지능 미사일. 이거 인공지능 미사일. 근데 원래 저 게임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닥치세요. 난 못해도 이 정도라고 생각해. 약간 내가 이런 느낌이겠네. 귀여울 것 같은데? 드랍컷은 뭐야? 드랍컷 그랭이 머리네요. 이게 드랍컷이구나. 근데 유아인이 여자들이 봤을 때 존나 설레는 외모예요? 여성분들 대답 좀. 유아인이 설레는 얼굴이야? 존나 설렘? 쌉존자림? 모성애를 자극시킨 외모라고. 저는요? 저요. 저는 뭐죠?
인공지능 미사요. 왜 요즘 외모에 욕심내냐? 예전 같지 않아서요. 인공지능 미사일로 수술 좀 하자. 아, 나 왜 이러고 있냐? 외모에 외모가 뭐라고? 정말 저답게 살게요. 네, 내가 싫어? 그럼 말어. 이걸로 쭉 가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죠. 인정? 예, 이게 맞아. 뭔가를 남한테 맞추려고 한다기보다는 나 자체를 좋아해 준 사람 만나야 돼. 그게 맞지. 그게 맞아.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보고 부러워하지나 마세요. 언젠가는. 예.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왜 좋아하지? 좋아 죽네? 코트가 뭐 말만 해도 꺄르르 거리고 와 뭐지? 이 새끼 매력이 뭐지?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여러분들. 보여줄게. 보여준다. 매력은 인공지능 미사일. 인공지능 미사요!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녹았네요. 이제 방종까지 15분 남았는데 일찍 가죠 뭐. 네, 일찍 가고 억지로 어거지로 방송시간 6시까지 맞출 필요 없습니다. 강박적으로 랄프랑 밖에서 밥이나 먹고 그러고 들어갈게요 집으로. 오늘은 인사드리고 제가 목금 중에 하루를 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쉬게 된다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4시간 방송은 다음 달로 가고요. 다음 주 정도가 되겠네요. 예, 네. 목금 중에는 하루 정도 쉬어야 돼요. 성접촌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솔방에 또 그걸 찾아가야지. 내일은 진짜 내일이란 말 안 드리고 다음 방송 진짜 좀 재밌게 해볼게요. 그리고 풍선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게요. 이건 내가 약속을 꼭 드릴게요. 오늘은 좀 풍선에 너무 연연했던 것 같아요. 연연한 만큼 재미가 항상 나왔었는데 오늘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심기일전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겠어요. 오늘 쉬겠네 씨발. 그런데 왜 자꾸 확언하세요? 확언. 예. 확답을 갖지 말고 예. 최대한 가장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뭔지 그리고 나한테 좋은 게 뭔지 절충을 해봅시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항상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저 고맙다는 말씀 말고는 요즘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우리? 꺼져요. 알겠습니다. 꺼질게요. 꺼지는 걸로 하고 꺼지기 전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진심의 눈빛을 받으세요. 갈게요.